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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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코TV 황컴입니다. 오늘 영상은 블로그랑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BJ 리팅 관련해가지고 문의가 좀 있으셔가지고 영상을 다시 한번 더 촬영하게 되었고요. 그것도 있지만 제가 또 중국에서 해외 직구로 BJ 리워크 장비를 하나 샀어요. 리워크 작업. 그래서 SMD 타입으로 붙어 있는 뭐 칩셋 같은 경우 떼가지고 리볼링 해가지고 다시 붙이는 작업을 할수 있는 장비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리히팅, 열을 다시 가해가지고 납을 다시 녹여서 접점을 살려주는 작업을 할수 있는 장비를 하나 구매해가지고, 그래서 그 장비로 BJ 리히팅하는 작업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픽카드를 리히팅 작업을 할 거고요. 대부분 이제 냉납 증상이 많이 일어나는 부품 같은 경우 발열이 많은 제품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 그래픽카드죠. 그래픽카드 GTX 750 모델입니다. 650부터 750까지 이제 뭐 불량 증상이 슬슬 이제 냉납이 나타날 때가 됐죠. 그리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 요 사우스 브릿지에 있는 메인보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H6 하나 보드네요. H6 하나 칩셋이 들어간 메인보드입니다. 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요거 방열판 보이시죠? 파란색. 여기 안에 메인보드 칩셋이 있어요. 여기서도 사우스 브릿지 자체에 냉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냉납을 제거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일단 장비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지만, 일단 그래픽카드 증상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점점점점 보이시죠? 희한하게. 이게 모니터가 나간 게 아니라 그래픽카드 불량입니다. 냉납, 전형적인 냉납 증상이에요. 그래서 화면이 움직이거나 뭐 창이 움직이거나 이러면 요 점점들이 바뀌어요. 위치가 바뀌면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옮겨보면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화면 자체에 뭐 줄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올렸던 영상 있죠? 뭐 송브라가 해킹한 것처럼 화면이 막 Sombra 뭐 세개 online. 네개 이렇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화면 컴퓨터는 이렇게 팬도 빵빵 돌아가는데 화면 자체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냉납 증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픽 카드 EMTEC의 GTX 750 모델입니다. 이제 GTX 7 시리즈 그리고 6 시리즈 같은 경우 냉납 증상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있는데 왜 그렇게 또 냉납 증상이 많이 발생하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서머그리스가 많이 말라서 그래요. 80도, 90도, 100도 정도 되면 그런 고온으로 계속 열을 가하게 되면 납이 깨질 수도 있고, 납이 이렇게 깨지거나 이렇게 부서져 가지고 납으로 이런 통신을 하게 돼 있는데 요게 많이 얇아지는 거죠. 제가 이번에 구매한 BJ 리워크 장비죠. BJ 리워크 시스템 장비 IR8500 장비입니다. 아치산가? 뭐 아무튼 그럴 거예요. 중국 브랜드예요. 거기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절대로 인두기로는 안 돼. 실제로 다리미로 지지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BJ 리워크 장비를 제가 왜 구매를 했냐면 이렇게 옆에 보시면 이제 열풍기 있어요. 이런 열풍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왜냐면 켜서 온도 조절 다 되고 안에 하부 히터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인두기 있고 이게 3-in-1 해갖고 코닥에서 나온 제품인데 요걸로도 가능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바람풍, 열풍이잖아요. 열풍기. 그러니까 단순하게 뜨거운 바람으로 이 납을 녹이는 겁니다. 안에 붙어있는 납을 녹여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이 바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작업이 제대로 안될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손님들에게 작업을 할 때는 뭐 저도 이제 나름 전문가고, 나름 숙달이 돼가지고 뭐 손님들한테 불량 난 적은 없는데 저도 이 장비를 처음 만져보고 작업을 할때 제대로 했는데도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불량이 난 거죠. 제가 작업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가장 좋은 거는 좀 고가 장비긴 해요. BJ 리워크 장비 자체가 좀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없으면 열풍기로라도 잘 고정해놓고 열을 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스템 팬, GPU 팬 빼주고 서멀그리스를 제거해 줍니다. 작업을 하면서
사전에 이렇게 뭐 알루미늄 테이프 같은 내열 테이프로 열을 차단을 안 하면 콘덴서 빵빵 우주선 로켓이 날아가는 것처럼 다 터집니다. 온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데미지를 입지 않도록 소자 보호를 위해서 꼭 씌워줘야 됩니다. 또 작업을 하면서 뭐 소자 이탈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도 있고 열로서 데미지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해줘야 됩니다. 1차적으로 지금 이쪽 기판 쪽 이 하부히터 쪽에 온도가 올라서 이제 기판 쪽으로 열이 전달돼서 수분도 날려주고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야지 상판에서 이제 히터에서 열이 발생을 해도 납이 잘 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하부히터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제가 세팅해 놓은 스텝 2 세팅 값으로 지금 열이 올라가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IR 방식으로 해서 적외선으로 납을 녹입니다. 그래서 이 고질적으로 이제 열풍기로 납을 녹일 경우에는 뭐 분량도 높고 납이 틀어지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온도 조절까지 가능한 IR 장 이런 리어크 BJ 리어크 장비로 작업을 해주는 게 아무래도 좀 좋습니다. 저 작업을 할 때 온도도 같이 체크해 줘야 되니까요. 온도계도 있지만 한 번 더 올라왔네요. 온도가 요거는 지금 기판 쪽으로 딱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온도가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지금 하부 히터가 180도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제가 세팅해 놓은 뭐 요 세팅 값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리팅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스텝 5까지 제가 온도 세팅을 해 놨어요. 이제 이 단계별로 제가 세팅해 놓은 온도 값대로 차근차근 올라갑니다. 그래서 세팅해 놓은 시간 지나면 스텝 2로 넘어가면서 뭐 스텝 2에는 뭐 180도, 스텝 3는 230도, 스텝 4에는 뭐 240도, 스텝 5에는 마지막으로 260도로 한 10초 정도 빠르게 열만 가하고 납이 싹 녹을 수 있게끔요. 고온도 너무 오래 가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이쪽 상판 쪽 열은 한 120-30도 이제 온도계 같이 오르고 있죠. 와우. 바람으로 열을 안 가하고 이제 적외선으로 열을 가하기 때문에 이제 셀프 센터링이라고 이제 자동으로 납이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중력에 의해서 칩셋이 다시 잘 붙게 되는 것이죠. 스텝 5까지 올라갔죠. 지금 한 260도까지 찍을 겁니다. 그리고 빠르게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곧 알람이 울리면서 이제 리역 작업은 끝이 나게 됩니다. 기계의 온도는 다 꺼져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이제 내가 만약에 작업을 한다고 하면 이걸 올려서 지금 납이 온도가 높기 때문에 납이 녹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리웍 작업을 한다고 하면 이런 버킹 팬으로 해가지고 잡아서 뻑 빼면 칩셋이 바로 빠집니다. 그러면 리워크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열을 빨리 식히기 위해서 상단에 있는 히터에 있는 냉각 팬을 작동하고요. 그리고 하단에 하부 히터에 있는 냉각 팬을 작동을 해서 바람으로써 PCB 기판이 빨리 식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작업도 빨리 할 수가 있지요. 네, 37도로 온도가 잘 떨어졌습니다. 냉각 팬이 있기 때문에 금방 떨어지고 하부 히터가 117도라고 지금 온도가 나와 있는 거는 세라믹 히터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는 데는 좀 오래 걸려요. 하지만 기판의 온도는 30도 40도 정도 나오네요.
음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따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잡아도 뜨겁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켜주고 이제 은박지 제거하고 정상적으로 납이 잘 안착이 된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카메라가 확대되는 카메라가 아니다 보니까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아무튼 잘 녹아서 잘 이쁘게 붙어 있습니다. 이제 떠말그리스를 발라서 이제 간이 테스트를 해야죠. 팬은 따로 안 붙일 거고요. 방열판만 달아가지고 테스트를 할 겁니다. 떠말그리스 같은 경우는 비전도성이기 때문에 묻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지금 컴퓨터에 장착해주고 포트, 영상 포트까지 연결해주고요. 전원 버튼을 눌러줍니다. 버튼이 되고요. 영상에 지금 여기 음성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삑 소리와 경쾌한 소리가 나면서 화면이 잘 들어옵니다. 됐고요. 화면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윈도우 부팅 돼가지고 아까 봤던 그 좁쌀 같은 그런 증상이 사라졌는지까지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부팅 중이긴 한데 깔끔하게 나옵니다. 깔끔하게. 그래서 혹시나 GPU 쪽에 냉납도 많이 발생하지만 메모리 쪽에도 되게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메모리 쪽에도 되게 냉납 증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메모리 클럭 속도가 대부분 한 8000MHz 정도 나와요. 이 그래픽카드의 메모리 클럭 속도, 메모리 속도가 8000MHz 정도 나오기 때문에 발열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좀 괜찮은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방열판하고 이제 메모리 칩셋하고 이 사이에 서멀 테이프를 발라줘가지고 열이 방열판으로 잘 빠지도록 그렇게 설계한 그래픽카드들이 많아요. 그런 거 쓰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좁쌀 같은 거 하나도 안 보이고 잘 잡혔죠. 이렇게 간단하게 BJ 리히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그래픽카드를 살려 보았습니다. 굳이 뭐 돈 주고 또 바꾸실 필요는 없잖아요. 뭐 6세대 7세대 아 6시리즈나 7시리즈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도 아직 짱짱해요. 뭐 660 이라든지 670 아니면 뭐 750도 괜찮고 760 정도만 돼도 웬만한 게임 다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렇게 하셔가지고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업은 잘 끝나서 기분 좋네요. 일단은 한 번 더 에이징 테스트 전체적으로 과부하 걸어보고 에이징 테스트까지 방열판 달아서 쿨러 달아가지고 마무리 테스트를 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비도 소개시켜드렸고 이렇게 작업하는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또 영상 더 재밌는 걸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